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손상대 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역시나 김정은 뉴스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뒤지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제가 엊그제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 뉴스에 숨어서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뭐 180정 정도 얻었으니까 그런지 아예 아니면 겁이 없는지 이걸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국민들에 그대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이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대놓고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개헌 논의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경제 민주화, 토지 공개념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 뭘 했습니까? 좌파들은 여기서 북치면 좀 있으면 장구치고, 좀 있으면 깽가리치고, 좀 있으면 와르르 이 프레임에 말려들면 100%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시도됩니다. 토지 공개념 됩니다. 땅 다 뺏깁니다. 대한민국에 돈 좀 있다고 장판 밑에다 숨겨놓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폐 교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인영이 총선 전에 밝힌 토지 공개념과 동일 임금 노동제 개헌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이런 개헌을 이참에 모두 해버리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나라는 조금씩 조금씩 누구도 모르게 공산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붉게 물든 대한민국 그때는 끝났습니다. 후회하고 땅치고 내 재산 찾아봐야 다 헛방이에요. 왜 껴있는 국민들이 목숨 걸고 강화문 강정으로 쫓아나가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부르짖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조금 더 당해보면 알아야지. 보십시오. 어제 송영길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이제는 이 개헌에 대해서 프레임 작업이 시작되고 그 프레임 작업이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손상대 팁을 보셔야 돼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마치 그것은 가짜 뉴스고 틀린 것 같이 몰아갈 것이고 더 심지어는 나라를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반대한다면서 매국노다 토착역으로 또 몰아갈 겁니다. 분명히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성 언론사 그 중에서도 기레기들이 민주당과 똑같은 논조로 보도를 할 것이고 여론몰이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과 동일 임금 노동제를 넘어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까지 마음 놓고 거론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기레기 언론들이 대통령 중심제 폐단을 얘기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또 씹어댈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로 문재인이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안 되지만 차기부터 중임제 하면 적어도 100년 가는 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른 뉴스, 저 김정은이가 죽었네 안 죽었네 하는 이런 뉴스가 아니라 김정은의 뉴스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개헌 꼼수를 똑똑히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으니 20대 국회와 같이 국회의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문희상이 같은 짓거리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으니 5분의 3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중단까지도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헌에 필요한 20석만 더 구하면 소리 소문도 안 내고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개헌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의 투쟁력으로 봐도 또다시 바뀐 의원들로 가득 찬 21대 국회로 봐도 이걸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여전히 투쟁력 1%에 제로수 이제 1% 정도 줘야 돼. 1%의 통합당이 이걸 막아내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지금 유튜브들도 보면 김정은의 사망과 관련된 것만 조회수가 팍팍팍 올라가지 이런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상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김정은의 뉴스보다 김정은의 뉴스 그 뒷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헌 꼼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미 손상TV는 지난주부터 이 문제를 계속 눈여겨봐왔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눈여겨보라고 알려왔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개헌에 찬성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개헌이라는 개헌은 다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더 문제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통합당입니다. 이러한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꼼수보다 사실 저는 통합당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겠다는 김종인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왔다 갔다 이당 갔다 저당 갔다 뭐 툭하면 경제 좌파 김종인 우파 김종인 80노객 무엇 때문에 김종인이 오겠습니까?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줄곧 내각제 개헌의 목소리를 냈던 게 김종인입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 있을 때도 당대표 임기가 끝나면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는 이런 의사까지 밝혔던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이런 김종인을 비대위에 앉히면서 우파를 재건하겠다고 하니 이게 앞뒤가 맞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요, 암묵적으로 통합당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김종인의 말이 더 이상합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갑자기 경제에 정통한 40대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는 이런 포부를 밝힌 겁니다. 분명히 4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던 김종인.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40대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고 치고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김종인의 앞뒤 맞지 않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은 이 말하고. 게다가 지난 24일 김종인이 참석한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토론에서 말을 한 것을 보면 김종인이 40대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또다시 드러납니다. 이 토론에서 김종인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행복한 전직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다. 권력구조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주어진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김종인이 공식적으로 또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경제통인 40대 대세노후를 만들겠다. 죽기 전에 이제 멋진 40대 대통령 한번 만들어 놓고 가겠다 이건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앞뒤 맞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개헌 움직임에 발맞출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치적 촉입니다, 촉.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의 개헌 논의보다 통합당의 김종인을 비대위로 데려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인이 자신의 권한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도 다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느냐는 의혹입니다. 무엇보다 김종인이 왜 하필 대선 후보에 50대도 아닌 30대도 아닌 40대를 거론했는지에 대한 그 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구나. 이준석의 SNS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민경호 의원과 우파 유튜버들을 비판하면서 갑자기 예전과는 다르게 김종인을 살짝 언급합니다. 이준석이가 말하기를 김종인 비대위가 취임받으면 최고위원 이준석은 자연스럽게 그 임기가 다한다. 김종인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준석보다 더 단호할 거다. 그래서 안심한다 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준석이가 김종인이 통합당 비대위로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모습은 이준석만 아니라 김세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세현은 보수 진영 재건을 위해서 당 해체가 근본 처방이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 해체가 근본 처방마저 빨리 당을 해체하고 그 탄핵 배신자들만 남겨놓고 진짜 백의 우파 정치인들은 다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과 김세현의 이런 논리, 이 자들의 말을 딱 들어도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승민입니다. 안 그래도 유승민이 새누리당을 뛰쳐나가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면서 그 핵심 구성원들을 모두 30, 40대 그리고 50대 초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벌써부터 40대 경제통을 대권 후보로 만들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나이 대신 통합당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유승민계로 꼽히는 김세현과 이준석이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유승민계로 꼽히는 자들이 통합당 내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계가 통합당을 지배할 구조가 바로 김종인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승민계는 김종인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유승민이 김종인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만약에 김종인이 비대위에 들어오면서 반대로 유승민에게 약간의 힘을 실어준다면 유승민으로서는 김종인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당 비대위를 둘러싼 그 민낯을 한번 잘 보십시오. 김종인이 40대 대권 후보를 만들겠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대권을 향한 대권 후보자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은 자신을 반대하는 기존 우파 정치인들과 아예 선을 그으면서
자신에게 줄을 세울 수 있는 소위 젊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당권을 확실히 지겠다는 게 지금 김종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줄에는 누구보다 유승민계가 가장 많은 줄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얼마 전 유승민이가 태극기 국민들을 향해서 낡은 보수라고 했던 막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낡은 보수면 유승민계는 뭡니까? 쓸모없는 보수가 된 겁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유승민이 우파 국민들에게 태극기 부대니 뭐니 낡은 보수니 이런 막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좀 더 도움이 안 되는 기존 지지자들에게는 아예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우파 국민들을 극으로 몰아세우든가 아니면 낡은 보수로 몰아붙였어. 모든 언론에서 아예 매장을 시켜버리겠다는 게 지금 유승민의 계략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유승민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유승민은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제 눈에는 유승민의 계략이 흔히 보이는데 한교안 대표는 못 보셨습니까? 제 말을 요만큼이라도 좀 듣지 그랬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유승민이 아버지 국회의원 시절에 그 정당을 출입했던 사람입니다. 아휴, 답답합니다. 그렇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통합당에 대해서는 손을 털었는데.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대를 주축으로 통합당을 줄 세우려는 김종인, 그리고 40대가 가장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승민, 기존 정치인들에게 선을 긋고 있는 김종인, 기존 지지자들에게 거구라는 프레임을 붙여서 선을 긋고 있는 유승민. 어쩌면 김종인과 유승민의 둘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김종인을 받아들이는 순간 통합당이 더 이상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정당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통합당 열차에서 하차한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를 이제는 좀 알겠습니까?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김종인의 경제통 40대 대권 주자가 김세니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통합당 이야기 더는 안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종인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통합당은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닌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헌으로 따닥따닥따닥따닥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개헌과 관련해서 안상수 의원이 자기는 탈퇴하면서 통합당의 당론이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 거라고 했지만 김종인이가 그런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김무성, 유승민과의 닥치고 통합이 아니라 비록 통합을 하더라도 김무성, 유승민은 쳐내고 통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한교안 대표님!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런 통합당이 어떻게 견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파당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전화를 해서 너희들이 싸우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싸우면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렇게 투정이 없고 온실 속에만 가만 앉아서 혹시나 그 구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을 정치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광화문 집회, 이제부터 열리면 통합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겠습니까? 이거 겁 안 주면 진짜 계엄 생각보다 쉽게 갈 겁니다. 이런 거 저 혼자 막을 수도 없지만 우파정당의 기대도 결코 얻을 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파 정치인들의 방금하게 되어줄 것이 아니라 싸우라고 등을 떼밀고 해초를 들고 쉘이 조져야 됩니다. 그래야 개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파 정당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막아야 됩니까? 우리가 표를 찍어서 우리 대신 가서 일 좀 하라고 보내는 머슴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통합당 내에서 개헌 찬성파들의 꼼지락거리는 발가락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오후 10시 뉴스 까북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